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US 스타 김동관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아, 네, 상당히 좋은 하루를 네.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우지수가 초반에 굉장히 좋은 출발을 했지만 좀 미끄러지면서 저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 S&P 500 그리고 나스닥 모두 다우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우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마지막에 네, 소폭 상승하는 0.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은 나스닥이 1.21%로 전체적인 미 증시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사실 나스닥 기술주가 지난주 손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가 이번 주에 연속적으로 상승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핀터레스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인 이 톰리가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는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이후에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은 교차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데이터가 좋아졌고 헬스케어 부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드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FOMC 회의 관련해서도 가불론박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어서 경제가 정말로 좋아질지 그리고 연준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더 갈지 말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들 불안한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워낙 조정을 크게 겪었다 보니까 이게 간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흘러내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종목별로도 이날 어땠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먼저 이 섹터별로는 역시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부동산 섹터가 가장 많은 상승을 하였고요. 이 금융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이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특징주로 넘어가면요. 사실 이 테슬라가 오늘도 역시나 7%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내 150개 전기차 제조업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2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면서 굉장히 이 인기가 가장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 판매량이 8월 달에 11,722대로서 저번 월보다 네,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 이 중국 내에서 이 럭셔리 세단, 럭셔리 차량으로 분류되는 이 테슬라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 럭셔리 세단은 1위로 자리를 잡은 만큼 굉장히 중국 내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배터리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반대로 지금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8%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이 장 마감 후에도 5.5% 이상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SEC 조사가 착수가 되고 있고 현재 지금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또다시 오늘 자신들이 제기한 그런 53개의 질문 중에 10개에 대한 질문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럭이 움직이는 영상에 대해서는 이미 뭐 그렇게 암묵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죠. 이 테슬라에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분께서는 역시나 이 애리조나 공장 그리고 시제품 생산 그리고 이 충전 네트워크가 만약에 설치된다고 하면 굉장히 고무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에 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니콜라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될지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하나의 특징주로도 볼 수 있겠고 뭐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나타냈던 애플의 주가 또 네. 있었죠. 애플과 네네.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 아이폰이 공개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가격이 조금 낮게 제시돼서일까요? 뭐 실망스러운 것들이 뭐 주가에 좀 반영된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많은 분들께서 이미 예측을 하셨던 그런 이 애플워치 그리고 아이패드 관련해서 사실 그렇게 이미 예측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고요. 아이폰에 대해서도 사실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5G 관련해서 아직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동요하는 그런 반응은 없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애플워치 6 관련해서 이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이라고 하는 것들, 이 심전도 그리고 혈당 체크에 이어서 이런 또 하나의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 고무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애플에서는
이미 이렇게 이 헬스케어 부분에 상당히 집중을 해서 앞으로 발전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원 번들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리미어 기준에서 이 6개의 서비스가 모두 들어가고 있죠.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애플 뉴스 플러스, 네, 그리고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이 사용까지 모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는 있지만 이 앞으로도 이 구독 서비스에 관련해서 이 애플이 플랫폼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과 관련해서는 뭐 애플을 이미 쓰고 계셨던 분들이 더 충성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외 특징들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 애플에서 제공하는 이 피트니스 플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 펠로톤도 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이 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현재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엑스박스에서 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메이트라는 곳에서 지금 150여 개의 게임을 스트리밍 서비스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을 보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실 이 애플도 이 엑스박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에 대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 않고 개별로 다운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마존이 오늘 이 럭셔리 스토어 서비스를 이렇게 런칭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드는 브랜드, 그리고 이 퍼스트레이드들이 즐겨 입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이 오스카드 라렌타라고 하는 브랜드가 2020년 네, FW 상품을 시작으로 이렇게 이 럭셔리 스토어를 이렇게 개장하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1.5%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주목해야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넥스트라 에너지입니다. 이 넥스트라 에너지가 오늘 5%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세계 최대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이 넥스트라 에너지가 10월 19일 이 애플과 테슬라에 이어서 4대 1 액면 분할을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2023년까지 지금 현재 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대해서 웰스파고는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칸 타워인데요. 이 아메리칸 타워가 미국의 3대 통신사인 이 T모바일과 15년 장기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양사간은 이 5G 배포 및 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이 5G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어도비와 네, 페덱스인데요. 네. 네, 이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 예,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 32억 3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해서 어도비가 아니라 페덱스가 먼저 이렇게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EPS 같은 경우에는 4.87달러로 예상치를 79% 상회를 했고요. 매출은 193억 달러로 9.89% 이렇게 상회를 했습니다. 지금 페덱스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간에도 이렇게 9%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년 초에 지금 배송비 평균을 4.9%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에 이미 6개 기관이 모두 목표 주가를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와 크레딧 스위스가 여전히 목표 주가를 또다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 주가를 171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장기간에 있어서 배송량이 계속해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 서비스 단가 상승이 이 수익 증가율을 계속해서 부추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이 이커머스 시장 그리고 이 추가 고용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반대로 UPS 같은 경우도 물론 소폭 상승을 했지만 사실 이 베렌버그 뱅크에서는 이 지금 UPS와 페덱스에 대해서 페어 트레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UPS가 지금까지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게 페덱스보다는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페덱스 매도 의견을 보였고요.
그와 반면에 잭스닷컴에서는 금년 수익률이 계속해서 24%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레벨 1, 그러니까 계속 강력 매수 우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32억 3천만 달러로 매출이 2% 예측을 상회하는 그런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주에 지금 5개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오늘 모건 스탠리와 그리고 BMO 캐피탈 마켓에서도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이 코엔에서는 지금 현재 이 디지털 미디어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문서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도 어도비가 굉장히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진이 가장 낮은 그런 포트폴리오 부분에서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기 때문에 어도비에서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들이 좀 두드러졌는지 김동건 팀장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